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7.4도, 경북은 봉화 영하 1.4, 구미 2.3, 안동 2.1, 포항 9.5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았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경북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은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아침에 비가 오겠으며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대구기상단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천이 기업도시로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도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준공한 80만 제곱미터의 김천 일반산업단지 1단계 현장입니다. 단지 조성이 끝나기도 전에 90% 이상이 분양됐고 KCC와 코롱생명과 대우디스플레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9개 기업이 공장을 돌리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올해 안에 대부분 입주를 마칩니다.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김천시가 1단계의 2배에 가까운 142만 제곱미터의 2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기업은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또 기업이 돌게 되면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를 정점으로 도시 발전이 멈췄던 김천시가 다시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만도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2천억 원대로 그전에 비해 5배나 늘었고 산업단지 규모도 2015년이면 485만 제곱미터로 2배 가까이 커집니다. KTX 역을 비롯한 4통 8달의 교통 요충지에다 혁신도시 건설로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덕분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전체 공격률이 98%이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도 완비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입주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곳 우정사업 조달 사무소를 시작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도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기업도시로의 변신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올해 지난해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스마트 IT 융복합과 의료기기 소재 융복합, 그린 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등 4개 특화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 사업도 추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대구시 북구 선격동 성북교 사거리 부근에서 도청에서 연남내거리 방향으로 가던 대구시 동구 신암동 23살 오모 씨의 승용차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오 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22살 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보안회사 직원인 운전자 오 씨가 회복되는 대로 오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달명동 주택가에서 개조한 총을 행인에게 쏜 39살 성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를 개조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 씨의 가족은 석 씨가 한때 대명동에 살다가 이혼 후 다른 곳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하루 동안 1, 2급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들이콜을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들이콜은 지난 2009년 30대로 운영을 시작해 지금은 80대의 나들이콜 차량과 업무 협약을 한 개인 택시 3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생태관광도시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국내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울진군은 생태관광도시 부문에서 인지도와 마케팅 활동 등 4가지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끝난 제9회 고령 달가야 체험축제에 지난해보다 4만여 명이 늘어난 32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입장권 3,000원권을 발매한 뒤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제 내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축제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